한국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가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런 성경 구절을 주제로 내건 이번 선교대회는 감사와 회개의 밤으로 시작해 닷새 동안 연인원 200여만 명의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특별 순서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기독교 신자 선수들의 간증도 들었습니다. 대회 넷째 날에는 민족 통일과 평화의 밤을 갖고 자유와 정의의 평화를 바탕으로 하는 민족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한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한 마지막 날 연합 예배에서 한경직 목사는 믿는 이들의 생활 지침인 산상보훈과 계명에 순종하자고 호소해 100만 신도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부흥 전도사인 밀리그레함 목사는 자연의 법칙, 하느님의 말씀, 구원의 길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진정한 기독교 신자들은 항상 회개하고 거듭나야 하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를 증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